일도 하셔야 되죠. 또 애들도 둘 그렇죠. 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것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각자 잘 삽니다. 우리 애들도. 네. 아들도. 아들 이제 중2, 고2 이런데. 아, 둘 다 아들. 아, 둘 다 네. 아들이니까 엄마가 이제 촬영 있다 그러면은 뒤로 가서. 아, 그래요? 아싸 그래요? 네네네. 엄마 오늘 촬영 있다 그러면. 네네. 아이들도 우리 엄마 미모로 최고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인정 안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 뭐 아들들이? 집에서는 이제 너무 편하게 있다 보니까. 저희 엄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밖에 나가서. 여자친구 사귀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눈이 높아지게 기준이 있어. 기본적으로 네. 결혼하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여자친구 막 사진 있잖아요. 네. 막 핸드폰에 막 떠있고. 네,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엄마와 다른 성격이에요. 성격 그렇죠. 성격을 보는 거예요. 아니, 애들 굉장히 귀여웠어요. 귀여웠는데 뭐 카톡 사진에 올려놔요. 막 누구 사랑해. 막. 아, 진짜. 네. 아니 지금 고2인데. 요즘 그래요. 다 고2 중2 다 그래요. 침대 밑에서 뭐 연애의 기술 이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연애의 기술. 뭐 이런 책 보고 있고 그래요. 진짜 누구 닮아 그런지 몰라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어주시는 편이네요. 네. 편하죠. 엄마 최고죠. 그러네. 최고 엄마다. 아니 그랬는데 이제 최근 어머님 성함이 어때? 아니 아니. 정신 있네. 책 뭐야? 어, 반대로 우리 저 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증거자를 입수했습니다. 어, 그래요? 자 뒤에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아유 뒤에 나옵니다. 자, 이게 뭐 숙제를 해갔던 것 같아요. 네. 세대 간의 갈등 해가지고 참가자 할머니 엄마 나 갈등 원인 1988년 미스 코리아 지질 때 자기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난 아니라고 아니야, 말해서 맞는다. 안 예쁘다고 말하면 반대네. 이거 반대. 엄마가 안 예뻐? 엄마가 안 예뻐? 첫째 얘기. 그래서 극복 방안. 내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예쁘다고 한다. 아, 정말. 솔직하다. 네네. 아들들이 엄마가 이렇게 예쁘다고 안 하면 이제 때리기도 하셨나 봐요. 네. 아, 맞는다. 야, 이게 또. 저렇게 엉뚱해요. 네.